인사를 해주시지요. 예, 인사를 드릴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From the store! From the store! 안녕. 아, 죄송해요. 제가 6억 팔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가르쳐드릴까요? 네. From East World. 오케이, 오케이. From East to World입니다. 오케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From the store! 안녕하세요, 돈키즈입니다. 추석입니다, 여러분. 아, 추석이에요. 추석이에요. 이 앞에 이게 뭐죠? 저희가 이것은 네.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들렸어. 네, 이 종이가 뭐죠? 이 종이는 이제 저희가 서예를 할 때 쓸 종입니다. 아. 네, 오늘 저희가 또 추석을 맞이해서 이렇게 여기다가 소원을 적어 볼 거예요. 저희 이제 추석에 보름달을 보고 소원을 비는 그런 이제 풍습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소원을 이제 다들 학생 때 서예 배워보셨죠? 그럼요. 아, 제가 그 미량박씨 37대송부터 시작하던 미량박씨 서예 미량박씨 교실. 미량박씨 37대송이소? 아니, 그때부터 내려오던 서예 교실 수석이거든요. 아, 진짜요? 아, 이 수석분과 함께 네. 저희가 원하는 소원을 한번 서예로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네. 다들 근데 어떻게 소원은 생각해 오셨나요? 그럼요. 소원이 뭐죠? 여기 이건 또 적으면서 이렇게 바로 스포를 소원을 말해봐. 미안해. 우선 그러면 이제 이 서예 키트가 저희 앞에 준비되어 있는데 네. 학생 때의 추억을 되살려서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학생 때 이제 먹 가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요새 또 이렇게 참 잘 돼 있어요. 아, 먹을 직접 갈아야 됩니다. 제가 수석 학생으로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거 쓰면 취급 안 해줘요. 뭘 모르시네. 제가 한번 먹을 갈아 볼게요. 야, 갈린다. 되는 거 맞아? 돼. 오, 뭔가 되는 거 같은데? 그치. 맞아요? 오, 까매졌어. 전 이 정도면 많이 간 거 같아요. 이미 까만 거 같은데? 나 까매졌어, 이거 봐. 저 소원 다 적었어요, 여러분. 한번 저는 적셔보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저도 안 해본 지 진짜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붓이 왜 이렇게 딱딱하죠, 여러분? 이거 풀어줘야 돼요. 풀어야 돼요, 풀어야 돼요. 이거 진짜 푹 적셔야 돼요. 그 다음 풀어줘야 됩니다. 진짜요. 진짜 배웠거든요. 방과후 교실 모르세요? 초등학교 때? 저도 했었어요. 저 방과후 때 영어회 와 있었어요. 이름 에릭. Hi, I'm Eric. Nice to meet you. 잘 기대할게. 시작하도록 하겠소. 우와. 다들 서예는 실내에서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차분하게, 조용아. 닭이 우는 소리도 들리고 참 좋구만. 아이고, 근데 너무 멋이 안 난다. 얇은 걸로 쓰니까. 일단 이거 킵해두고.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들어갑니다. 어디로 들어가게요? 안녕히 가세요. 지금 돈이라 적으신 거요? 재물을 따르다 보면은 큰 화를 얻는다는 이야기가 있어. 큰 화를 얻으면 큰 꽃을 얻는 거네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요, 종영 씨? 네, 자네와 더 이상 말을 섞지 않겠소. 좋아. 잘한다. 이야. 무슨 달마도사 그리는 거니? 와. 가만. 야. 야. 아비야. 박양반. 자네가 제일 늦소. 자, 이거 경미 올리겠습니다. 자. 10동, 20동, 50동 나왔습니다. 50동.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는데. 아, 100동! 100동 나왔어요, 100동! 120동! 120. 이게 베트남이에요, 근데? 300동! 와! 여기 동키타운이. 아.
아니 베트남 화폐 단위가 동이잖아. 다 끝난 것인가?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네. 야. 박수. 이렇게 야. 오늘 저희가 적은 소원들이 앞에 이렇게 모여져 네. 있네요. 아 다들 어떻게 소원을 제 차례 굉장히 많이. 네, 네 개, 네 개 정도. 평소 소원이 네. 좀 많으셨나 봐요. 네, 그럼요. 좀 원하는 게 많은 거. 이 불로소득을 조금 좋아해가지고. 그럼 네. 재찬이 형 먼저 한번 이렇게 제일 많으니까 해주세요. 그러면 이거 좀 네. 작품명 영앤리치 토레넨썸 우리 모두 건강. 아, 참 좋은 말인 것 같소. 젊고 돈 많고 키 크고 잘생기고 건강하자. 아, 아주 깊은 뜻이. 그럼요, 그럼요. 네. 그리고 이거만 한 게 없죠? 돈을 쓰셨네요. 아 이게 돈이 한 가지 의미가 아니에요. 혹시 그 돼지의 돈? 제가 오늘 삼겹살을 좀 먹고 싶어가지고 삼겹살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아 네, 이제 이중적인 의미를 담은. 아 좋네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달마시안 아니고요. 달마시안이요? 그리고 위에 한자는 만사형통. 아 부적 같은 의미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군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옥션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소원한 아니지 소원을 적은 거는요. 세상 모든 것 사랑하자. 굉장히 좋은 네. 의미를 담고 있네요. 이 작품은 전 세계 모든 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만한 글귀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종식 뭐라고? 종식이 코로나 걸렸대요? 아니 어떡해 종식이 너무 아프겠다. 야 종식이 어떡하냐. 종식이 최근에 만난 적 없죠? 자, 아 2주 동안 안 만났지.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네, 종식이 코로나 끝난다 이제 끝난다 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종식이? 네 아~ 그 종식이요. 아 진짜 몇 수 앞을 내다보셨네요. 네, 네. 네 이렇게 코로나 종식이 빨리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렇게 어디서 어머니서 이거 길쭉 내린 거 봐서 오 이게 잘했다 이게 또 진짜 멋이지요. 네. 잘했어 진짜 잘했어. 일단 제 첫 번째 소원은 서예 장인 되기. 21년 9월 KJH. 이거는 왜 KJH로 적었냐? 네 문화적 교류를 위함이죠. 근데 진짜 잘 적었다. 아니 저 이거 이게 이게 좀 멋이야. 이거 갈라진 그쵸? 이 갈라진 이게 멋이라고. 맞아 이게 멋이야. 뭘 좀 아시네요 역시. 아 제가 미령박씨 37대손 서예 교실 수석 아닙니까? 제가 아버지 잘 압니다. 아유 예, 예. 네 아유 네. 네 다음에 다들 건강하고 행복하길. 아 네 이렇게 이렇게 소원을 네. 잘 적었네요. 야 이거 진짜 어디 걸어놔도 되겠다. 숙소에 걸어놓을까요? 아니 아니 그건, 숙소 그거 경윤이 형 그거 아니 아니 경윤이 형 머리맡에 이렇게 누우면 네 저희가 또 이렇게 소원을 적어봤는데 이런 기회 아니면 또 언제 또 소원을 글로 적어보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이제 바라시는 소원 이번 명절에 달 보고 꼭 비시면서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거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모든 일 잘 되시길 바라겠고 만사형통 네 만사형통 화이팅! 화이팅! 네 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에 못 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말이죠. 그렇죠. 네 너무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조금만 다 같이 힘을 내주시면 이 코로나 종식이라는 이 글귀를 뉴스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 역시도 이렇게 글씨 적은 대로 다들 건강하고 행복하게만 지낸다면 더 바랄 게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 명절 다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동키즈였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안녕.